안녕, 찬이, 성이, 장난감 친구들이에요. 오늘은 자음 퀴즈 놀이를 해볼 거예요. 준비물은 과자 한 개, 종이 두 장, 펜 두 장이에요. 과자는 치워주고 여기다가 먼저 자음 퀴즈 할 문제를 써주세요. 이게 다 썼습니다. 여기 이거 좀 힌트 내야 되잖아요. 네. 자, 아까 했던 어려운 거. 죄송합니다. 아마도 이송이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 먼저 짜잔! 이 문구점을 소개했습니다. 이 문구점을 말해보겠습니다. 다시 뒤에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. 이게 문구점이었군요. 이번에 좀 어려운 걸 해보겠어요. 맞히겠지. 뭔데요, 송이? 진짜 궁금한데요.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. 이건 진짜 장제가 뭔지 모르겠죠? 자,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송이 빨리. 저 아직 안 했어요. 저거 앞글자죠? 네,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송이는 앞글자 하는데 너무 작게 쓰는 거 아닌가요? 빨리 해주세요. 네, 잠시만요. 저도 지금 감소했거든요. 뭐지? 송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? 뭐지? 다른 거 하세요! 아니에요, 이게 맞았어요. 빨리 하세요. 아, 이거 했구나. 됐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짜잔! 이건 이거 어렵습니다.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짜잔. 맞췄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짜잔! 저는 장품입으로 선택했습니다. 붕어빵. 딩동댕. 딩동댕. 그래서 맞췄습니다. 와, 그럼 과자를 둘 다 한번 먹게 되는 겁니다. 맛있겠다. 제가 뜯어줄게.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예요. 이 과자 이름은 뭐냐면 교동한과래요. 안 뜯어줘요. 촬영 친구, 이거 좀 뜯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와, 맛있겠다. 한 개 먹겠습니다. 이건 아. 다시. 무슨 맛이에요? 맛있어. 맛있어. 몰라요. 꿀맛이네요. 여기 안에 꿀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붙었대요. 그럼 이따가 먹고 다른 거부터 시작해볼게요. 맛있다. 야, 다음 문제 풀어주세요. 해보겠습니다. 어려운 하나, 게. 둘, 셋, 짜잔! 전 이렇게 했습니다. 바꿔볼게요. 딩동댕인데 저는 한 힌트를 여기 내줘야 될 것 같아요. 여름에 우리 친구가 무슨 타 태워주기를 했습니다. 여름 때 뭐를 태워? 어디서 태워 있는 건가요? 시골에 있는 친구입니다. 힌트를 내주세요. 거기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차도 차예요. 아, 알겠다. 딩동댕 캠프 자신호등 정답입니다. 우와, 그 다음에 다음 걸로 해볼게요. 자, 이번에 힌트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. 이번에는 엄청 어려운 걸 내볼게요. 네 글자? 그러면 아직 나냐? 네 글자
해도 되나요? 안 돼요. 알아요. 이번에 앞글자 그런 거 안 매겨져요. 그래요? 이거 모르겠지? 알겠습니다. 저 이거 말고. 하나, 둘, 셋. 한 글자 했어요? 쉽겠네요. 하나, 둘, 셋. 짜잔! 전 이걸 했습니다. 뒷글자 했나요? 힌트? 뭐야, 뒷글자 힌트! 안 하기로 했잖아요. 아니에요, 이거 하는 건 해야지. 내가 한 글자 했으니까 내주세요. 아니야. 다른 거 할게요, 그럼. 아이, 저도 한 개 할게요. 됐죠?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힌트요. 부럼. 아, 잠깐만. 좀 힌트 내주세요. 뭐예요? 힌트 내주세요. 운동을 할 수 있어요. 아, 알겠다. 공입니다. 한 개씩 다 안 먹었네. 이따가 다 보면 돼요. 마지막 힌트. 어디 보자. 우리 이거 하자요. 뭐요? 그냥요. 어우, 알겠는데요? 자, 그럼 갑니다. 짜잔. 저는 이걸 썼어요. 전 이걸 썼어요. 자, 바꿔볼게요. 이거 힌트 내주세요. 서예요? 싸예요. 사예요? 싸. 싸? 응. 알겠다. 자, 하나, 둘, 셋. 저는 알파벳입니다. 저는 사이펜입니다. 오, 둘 다 맞힌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민주. 동점. 와! 오늘 촬영 친구를 맡아준 우리 아빠 그리고 찬이 동네 자랑과 친구를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막막. 바다나 마무리 먹어야 돼. 빠이빠이. 내가 잘 먹어야지. 구독과.